무슨 일 왔어요? 가시가 박혔네. 어쩌다가 가시 박힌 거예요? 오늘 빼드려야죠, 당연히. 뭐 가시 빼는데. 일단 양말 살짝 볼게. 아프지 않은 게 어때 뭐. 괜찮을까요? 오늘 사랑합니다. 괜찮아요? 운동이? 아프겠다. 안 아파요? 오늘 쫑긴다, 이게. 아차. 아프겠다. 무슨 일 했길래 이렇게 가시가 박힌 거예요? 나무 자갈? 조심 좀 해야죠. 아무래도 안돼요. 가시 뺄 때마다 피나네. 원래 소독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봐 소독하는 부분은 제가 안 넣었어요. 미안해요. 어떡해, 괜찮아요? 다행히 심하게 다치지 않았는데, 이 정도면은,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도대체 무슨 일 하다가 이거 가시가 바뀌는 건지 참, 이해가 안 되네. 소독해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렇지. 지금 일단 가시 먼저 빼고 이쪽은 다 빼고 얘는 이쪽인가? 아우 뺄 때마다 진짜 미안해 죽겠어. 아우 아, 왜 이렇게 안 빠져? 가시가 너무 깊이 박혔나. 아, 진짜. 야, 가시가 이렇게 박힐 정도면 엄청 아팠을 텐데. 괜찮아, 정말? 아유, 너도 참 고생 많다, 진짜. 이렇게까지 가시 박힐 정도면. 힘들긴 했나 보다, 상처까지 이렇게 나고. 많이 힘들었어? 다 그렇지 뭐, 안 그래? 아유, 진짜. 수고 진짜 많이 했어, 진짜로. 야, 가시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박히는 거야?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가시가 이렇게 박힐 정도면
아니, 이거 아니야? 아차, 마지막 답답하다. 야, 너무 좋다. 저런 거 하시는 누구야? 진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가실 때 바뀌었어? 야, 안 돼. 그까진 아니다. 야, 가시박힌 자마자 피가 나 있어. 진짜. 도대체 뭔 내렸길래 이렇게 피가 나. 피가 날 정도면 너 진짜 힘든 거 같아. 진짜 힘들게 한 거지. 그렇지? 가시박힌이 뭐가 있을까? 나오는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, 진짜 내가 못해. 맨날 이런 친구 두고 있는데, 그래서 말하겠냐? 하여튼간에 너무 참 진짜 덜렁이긴 덜렁이다. 가시 박혀 오고 나온 데까지. 기다려봐. 아직 되니까. 야, 가시가 도대체 몇 개나 박힌 거냐, 너. 진짜. 이런 건 많이 박힌 거야, 너.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, 정말. 있는 상태가 와가지고 나한테 상처를 보여주고 말지. 진짜 하나도 안 좋아. 피부 다 묻는다. 피부에 당근을 하겠다, 나 진짜. 진짜. 방 같은. 야, 머리 띠에 이렇게 피부에 상처까지가 좋은 거야. 내가 너 때문에 진짜. 못 산다. 농담이야, 농담. 야, 처음부터 얘네들 좀 조심 좀 해봐. 가시가 박혀가지고, 가시 박힐 때까지는 그냥. 안 그래? 그럼 안 힘내줘, 그지? 힘내고 안 힘들어. 맨날 나한테 얘기 안 하잖아.
힘들면 얘기해. 왜 얘기를 안 해? 힘들면 나한테 힘들다고 얘기해. 그럼 친구가 얼마나 좋은 거냐? 서로 힘들 때 얘기하는 거 들어주고 그런 거지. 안 그래? 친구가 뭐가 좋겠어. 서로 힘들 때 얘기하고 들어주는 게 친구지. 응? 친구끼는 괜찮아. 괜찮아. 친구 괜찮으니까. 친구끼는 되잖아. 왜 안 돼? 솔직히 왜 안 되냐? 서로 얘기한 거 들어주고, 힘들면 힘든 거 얘기한 거 들어주고, 그러잖아. 미친 거지, 뭐겠어? 친구지? 뭐했어? 안녕하세요. 이리 와. 괜찮으니까. 그게 뭐가 대수냐? 이렇게. 뭔가? 됐다. 엄마한테 못다 대답하니. 다 돼가네. 그러네.
뭐그 정도 갖고 친구끼리 뭐가 안 되는 게 어딨어. 하잖아. 기다릴 테니까. 표정 문제 없으니까. 야, 나 너무 피곤하다 진짜. 이거 뭐 이렇게 잘못했냐? 야,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. 그러면 그치. 자꾸 공장을 보는다. 괜찮아. 항상 할 때마다 무서워. 나도 누구한테 내 자신 얘기하는 거를 잘 얘기 안 하고 나한테도 하고. 그래 맞지? 항상 얘기할 때마다 난 그냥 너희 얘기만 듣고 있지. 내 자신 얘기는 잘 안 하잖아. 너도 또 알다시피. 지금이라도 그러고 싶다. 너도 그러게. 편하게 얘기 쳐놓고 또 너한테 그렇게까지 하면서. 아니 이거 진짜 다 됐어. 이제 다 됐어. 가시 박힌 거 그거 나한테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해야 돼? 진짜 너무한다. 너무 진짜. 진짜 참 대단하다. 대단해. 일하면서까지 손 다치고 그것도 가시 박히면서까지 나한테 오고. 야, 좀 쉬엄쉬엄해. 너도 너무 그렇게까지 너무 한꺼번에 막 하면 안 좋다니까. 적당해야지. 뭐든 다 적당해야 좋지, 안 그래? 뭐든 다 적당해야 좋지. 그것도 너무 보이면 독이야, 독. 적당한 선이 있지. 이 진짜. 알았어. 그랬어. 나도 너랑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으냐 그러는데. 빠져나왔잖아 방금. 원래 그냥 얘기 잘 안 하는 타입이잖아. 네, 그렇다고 누구한테 내 사정을 얘기한 타입은 아니니까. 그렇지, 나이 무거운 거는 잘 안 해. 나이 무거운 거. 한번 약속 같은 거 한번 얘기하잖아. 중요한 얘기 하면은 항상 나는
듣고만 있지. 내 얘기는 안 하잖아. 그러게. 나도 참. 진짜 이현진은 상처 다 보고 항상 남한테 나도 상처 보고 그랬잖아. 상처 받을 때마다 차라리 그냥 괴로워서 그냥 죽어버릴 거 같다 생각했고. 진짜 차라리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솔직히 달라지는 건 없잖아. 나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 나를 슬퍼해 줄까? 아니면 나를 찾을까?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. 근데 안 하잖아, 실제로는. 하긴 남이야 뭐 자기 살아간다고 바쁘지. 다른 사람 볼 시간이 어딨어? 그런 거 챙길 시간 어딨냐고. 진짜 그러게 뭐냐. 항상 그립더라, 그때가. 내가 제일 행복했던 때 있잖아. 그때가 딱한번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행복한 때라고는 행복한 때는 다시 나타나. 그래. 그래도 아무튼 행복한 일이 하나 있을까? 다음부터 조심하고 다녀라. 내 손이. 너 저번에도 한번 상처 찢어져가지고 했잖아. 그때도 내가 찍어준다고 생각했거든요. 잘 가고 다음에 보자 또 이런 일은 뭐든 이거 제가 상처 입고 오지만 상처가 저것도 찔려야죠. 상처 하나 아프고 또 찔려. 찔려면 다시 아프면 또 다시 다칠 수 있고. 항상 조심해. 이기는 다음 시간에 또 보자. 제가 네, 안녕. 다음 시간에 이런 제가 다시 말고 나왔어. 그럼 제가